설국에 왔습니다. 와. 네, 박대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돈입니다. 네, 온 세상이 다 눈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눈비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강원도에는 폭설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온통 눈으로 덮여 있는데요. 진짜 멋지네요. 근데 오늘 사실 정말 기대되는 정말 다이나믹한 모델을 시승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이러면 뭐 성능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고 또 아무래도 역동적인 핸들링 이런 것들도 사실 진짜 경험하기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야, 시승을 포기해야 되나? 다음으로 미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눈 구경이나 하자 그러고 지금 강원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눈 구경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델은 BMW X1 그 중에서 M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X1인 X1 M35i X 드라이브입니다. 자, X1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재작년에 그 독일에 가서 그때 이제 3세대 X1 처음 출시되는 모델을 미리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S드라이브 18D 디젤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X드라이브의 23i 그래서 사륜구동의 2.0의 23급 사륜구동 X1도 시승을 했었고요. IX1도 시승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S드라이브의 20i 그러니까 앞바퀴 굴린 모델을 시승을 했었죠. 그때도 사실 X1을 진짜 괜찮다라고 계속 극찬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차가 막 그 모든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잘 갖춰져 있고 힘도 20i인데도 불구하고 힘도 상당히 괜찮고 거기다가 핸들링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 정말 좋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차가 워낙 역동적이다 보니까 그때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게 아 이거 사륜구동이면 정말 재밌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륜구동 X1을 시승을 하는데 마침 이 X1은 사륜구동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M35i입니다. M35니까 요거는 M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M 바로 밑에 M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M35i X 드라이브를 시승을 하게 돼가지고요. 와 진짜 기대가 컸었는데 어쩔 수 없죠. 오늘 눈밭에 가서 나름 좀 재밌게 놀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퍼포먼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 내외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외관은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 조금 더 스포티해지고 실내 는 사실 뭐 거의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실내는 지금 봐도 와 정말 진짜 괜찮아요. 와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이 커버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 M 스티어링 휠 이것도 진짜 예뻐요. 여기 가운데 빨간색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금속처럼 마감을 해놨는데 옆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스티어링 휠도 사실 정말 괜찮고 또 시프트 패들도 엄청 길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스트 기능도 역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마이너스 쪽 패드를 이렇게 길게 당기고 있으면 부스트 모드가 작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10초간 부스트 모드를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오 강력하네요 힘이. 자 아무래도 이제 M35i니까 또 퍼포먼스 파워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M35i X 드라이브에는 역시나 2.0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2.0 터보예요. 근데 이제 20i, 23i, 35i가 다 2.0 터보를 가지고 하는데 출력과 토크가 각각 다 다른 거죠. 국내에는 23i는 적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이 S 드라이브 20i랑 X 드라이브 20i를 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M35 X 드라이브가 추가가 된 거죠. 최고 출력이 317마력, 와 300마력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40.7kgm. 토크도 상당히 강력하죠. 그렇게 해서 제로백이 무려 5.4초. 그래서 X1이지만 정말 강력한 모델이 됐습니다. 힘 엄청 강력하고요. 사륜구동 적용도 있고, 그리고 차체가 워낙 컴팩트한 데다가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 하체 세팅이 진짜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 차는 사실 평상시에도 굉장히 안락하게 편하게 주행하면서도 만약에 서킷에 가지고 가더라도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M35와 X드라이브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건 내비게이션이고, 이거 티맵 아니야? 네, 티맵 맞습니다. 근데 티맵이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티맵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티맵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을 새롭게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BMW 내비게이션이야. 근데 맵을 티맵에서 받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도 반영이 되고 데이터 업데이트가 잘 돼가지고 이제는 BMW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는 것도 굉장히 편리해진 거죠. 그리고 음성으로 내비게이션 검색 이런 부분들도 됩니다. 서울역 최대로 가능한 단계까지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삐꼬지. 야, 서울역 그랬는데 바람 세기를 올려버리네. 다시. 동수원 사거리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2번 선택된 목적지로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네. 보세요. 이러고 이제 되거든요. 근데 서울역은 안 돼요. 동수원 사거리는 되는데. 자, 요거 이제 티맵 기반의 신형 BMW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이거 굉장히 반길만 하죠.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그 티맵이나 뭐 카카오 앱이나 이런 거 쓰셔도 돼요. 되는데 또 순정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으면 이거 쓰는 게 확실히 편하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도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 이 차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은 진짜 좋아요. 뭐 주행을 하다가 길이 막혔을 때 후진으로 돌아가는 거, 50m 기억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 또 주차 잘 해주는 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잘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차로 유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이거는 손가락만 딱 갖다 대면 바로 인지를 하는 흔히 말하는 정전식이거든요. 와, 이게 BMW X1이면 컴팩트잖아요. 소형인데 여기는 정전식이 들어있어. 와,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이 정전식으로 터치를 감지하는 방식을 제일 먼저 쓴 게 BMW예요. 그러니까 BMW는 다 정전식을 쓰는 거지. X1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 점도 사실 상당히 반갑고요. 아, 지금 봐도 인테리어도 진짜 멋지고 기능적으로도 정말 괜찮고. 네, 그래서 이번 M35와 X드라이브는 진짜 뭐 통풍 시트 하나 없는 거, 빠진 거, 그거를 제외하면 상품성 자체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 완벽하게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제가 이제 작은 차를 좋아해가지고 코나 사륜구동을 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컨셉에서 거의 극강으로 올라오면 이 X1의 M35와 X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되겠죠. 지금 M35와 X드라이브는 가격이 7,150만 원이거든요. 아, 이게 X1인데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X드라이브 20i가 6,6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그 차보다 한 47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20i보다 470만 원을 더하면 M35i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X1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M35i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또 배기량도 같은 2000cc이기도 하니까. 땡기긴 하는데 가격이 좀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긴 하네요.
네, M35i에도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노멀 모드에서는 지난번에 탔던 M스포츠 패키지에 비해서 많이 단단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면 확실히 더 고속도로에서도 확실히 더 단단해지거든요. 하체도 더 단단해지고 힘은 뭐 진짜 강력해지죠. 와. 야. 와, 이렇게 해서 진짜 서킷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M35i이긴 하지만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상당히 괜찮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확실히 고속주행할 때는 서스펜션이 스포츠 모드 서스펜션일 때 확실히 안정감이 더 좋긴 해요. 와, 설국에 왔습니다. 와, 지금 대관령에 왔는데요. 야, 도로까지 지금 다 눈이 덮여 있어요. 와, 대박, 진짜. 아직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여기는 윈터 타이어가 장착 안 돼 있고 서머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서머 타이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륜 구동이 적용돼 있어서 어느 정도 주행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제동 거리라든가 또 속도가 조금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살살 조심해서 눈 구경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완전히 도로까지 눈이 덮인 대관령을 도대체 얼마만에 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 멋집니다. 우와, 눈이 진짜 대박이다. 와, 저는 예전에 여기 진짜 눈 많이 덮였을 때도 와봤는데 눈이 이렇게까지 쌓여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솔직히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스웨덴 갔을 때도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있진 않았거든요. 와, 근데 지금 아마 적설량 자체가 거의 한 70c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여기 그 대관령 옛날 휴게소를 가는 거였어요. 휴게소에 가서 거기서 좀 차를 살펴보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휴게소 진입이 안 돼요. 거의 눈이 이만큼 쌓여 있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길가에 막 아예 그냥 버려진 차들도 꽤 많이 있고요. 길을 계속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좀 차 살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M35i X 드라이브고요. 여기 M 크게 붙어 있죠. 그리고 그릴의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두 줄로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그 20i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느낌들이 살아 있었는데 여기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요 그릴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에 범퍼 아래쪽도 조금 다르고 여기 이제 립 스포일러 붙어 있는 거 요것도 이제 M에서 적용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휠은 지난번에 봤던 그 휠이네요. 요 휠 되게 예쁘죠. 예. 휠 굉장히 예쁩니다. M 붙어 있는. 그리고 M 파란색 캘리퍼, M 로고가 적혀 있는 파란색 캘리퍼가 붙어 있고요. 자, 뒷모습에 M35i라고 적혀 있죠. 아, 이 M 하나 붙었을 뿐인데 차가 진짜 자세가 나옵니다. 디퓨저 꽤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요. 양쪽에 트윈으로 테일 파이프가 적용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M35i 느낌이죠. 와, 지금 소리가 약간 그 브르르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요 느낌 진짜 좋네요. 그리고 스포일러, 요 루프 스포일러도 요거 M 전용으로 지금 스포일러가 붙어 있습니다. 아,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요것도 M 전용 사이드 미러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외관에서 M35i가 구분이 되는 거죠. 아, 네, 박대기 기자입니다. 이거 완전 박대기 기자 폼인데. 와, 대박이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윈터 타이어가 아닌 상황에서도요, 주행은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언덕길 올라오는 것들도 웬만큼 다 되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동거리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해버리면 좀 대책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주행하시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눈 오는 날은 조심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적으로는 뭐 X드라이브든 사륜구동이든 하면 저는 뭐 윈터 타이어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윈터 타이어 안 끼워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뭐 반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자, 안타깝지만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BMW 3세대 X1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M 퍼포먼스 모델인 X1 M35i X드라이브 모델을 시승을 하려고 했는데 시승은 제대로 못하고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눈 구경 제대로 하셨죠? 와, 원래 사실 이제 눈이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눈에 가서 눈길 주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눈이 쌓여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이건 뭐 그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뭐 윈터 타이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엑스드라이브만 믿고 눈길도 어느 정도 좀 주행도 해보고 간단하게 고속도로 주행하면서 필링 같은 거 잠깐 경험하고 또 티맵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조만간 다시 시승차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이 차의 본질적인 모습, 역동적인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눈 구경 실컷 한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그 좀 막 시내도 그렇고 막 돌아다니면서 눈 구경 실컷 하고 놀다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었어.